월요병 이겨내는 방법 좀. 혹시 직장인이세요? 아, 학생이야? 학생이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학생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월요병. 나는 월요병 진짜 덜했던 편이거든요? 난 학교를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맞아, 공부가 목적이면은 학교 재미 없지. 나는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어. 공부가 목적이면은 홈스쿨 해버리지. 학교에서 하는 사회생활이 재밌으니까 애들이랑 만나고 얘기하고. 남녀 공학인 친구들은 월요병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면 돼.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면은 학교를 가고 싶어져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인생을 그 시기 동안 열심히 살아요.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인생의 활력을 돋궈주는 그런 느낌. 연애가 아니야. 연애는 너무 어렵잖아. 쌍방의 사랑을 동시에 해야 되는 운명적인 만남이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면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고 나를 정말 더 가꾸기 위해서 자기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을 해버리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좀 활기차죠. Are you 100% Korean? Yeah, I'm only Korean blood. I'm not mixed. 아니, 외국인이 보기에도 외국인같이 생겼다고? I'm Korean American. 아, Are you mixed blood? No, 100% Korean blood. 아, 저분은 미국이랑 한국 그건 혼혈인가 봐요. 아니야, mixed blood라 해. Mixed blood 혼혈이라고 해. You look more Japanese than Korean. 아, 한국보다 일본인 같다고? He loves kimchi. 난 진짜 김치 없으면 밥 잘 못 먹어요. Wow, I want to see what your mom and dad look like.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 너 한국이랑 미국 섞였으면서 영어 쓰는 척하지 마. 너 그러면 한국어 잘할 거 아니야. 한국말로 해. 이랬는데 갑자기 실생으로. 아, 그러냐? I don't have Korean keyboard. 아, 그거 알아듣긴 한 거였어? 아, 죄송해요. 아,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장난친 건데요. 아, 죄송해요. I'm sorry. I understand a little. 아, 그래? 좀 이해했다고? 아, 미안해요. I'm sorry. 몇 살이신가요? 저 스물 몇 살 같아요? 몇 살 같이 보여요? 29? 와, 진짜 개이득이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밖에 안 된다고? 어려 보이심? 29 이러고 어려 보이심까지 얘기해버리면은 너 내 나이 알고 물어봤지. 24살입니다 00년생. 이제 만으로 23살. 만나이로 이제 통일되고 나서 나이 말할 때 3개 말해. 저 24살이고 그 만나이로 23살이고요 00년생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몇 살이야 이러면 저 24살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제는 24살입니다 이러면 추가 질문. 아, 만으로? 아, 만으로는 23살입니다 그럼 몇 년생이지? 아, 00년생입니다 와, 00년에도 애들이 태어났어? 년생 말하는 게 편한데 그건 약간 우리 나이 때는 그래. 비슷한 또래들끼리는 00년생이다 하면 몇 살 차이 나고 이런 거 아는데, 아예 어르신분들 00년생이요 하면은 몇 살인지 가늠 못하셔. 결국 헷갈려졌어. 더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정말 우리가 만 나이에 다 적응을 하고 이럴 때쯤에는 이제 외국 가서 나이 말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편해지겠지? 가상 시뮬레이션 고고? 어디서 만난 사람으로 좀... 와, 일본에 여행 가서 만났다고? 와, 그건 진짜 재밌겠다. 오케이, 야, 일본에 여행 갔다 칩시다. 오케이, 오사카로 갔어. 이미 좀 낭만을 품고 간 거지. 내가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또 먹는 바 테이블 형식의 이제 꼬치집으로 갑니다. 한 10명? 들어올 수 있을까 말까 한 꼬치집으로 딱 가서 맨 안쪽? 보다는 좀 중앙 앉아서 양쪽에 누군가 앉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 남아비루 쿠다사이 생맥주 이제 탁 먹고 있어. 아, 근데 이 정도 치기로는 아, 절대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아. 니온슈 쿠다사이 해가지고 일본 술까지 시켜버립니다. 소주 딱 적적하게 먹으면서 이라세마세 하시길래 딱 봤더니 오? 딱 내 옆자리로 이렇게 앉으셔. 샴푸 냄새인지 향수 냄새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좋은 냄새가, 내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말을 못 걸겠는 거야. 아, 진짜 어떻게 하지? 그 내가 계산할 때쯤? 이 사람도 계산을 하네? 오케이, 지금이다. 딱 나 계산하고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꼬치집 문 앞에서 기다려서 그 사람 나올 때 아노, 일본어 하려는데 일본어 안 나와. 그 혹시 나 근데 지금 너무 몰입해가지고 얼굴 빨개졌어. 나 진짜 지금 말 걸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어.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나 너무 몰입했나봐. 어씨. 그리고 지금 짜라란, I have a lion. 카카오 카드 재발급 받았어요. 전에 쓰던 카드 이제 기간이 다 돼가지고 28년까지니까 5년이네 야, 그럼 나 카드 5년 동안 썼어. 야, 저거 카드 너무 오래 써가지고 카드 번호 있잖아, 그거 다 흐릿해졌거든? 너 5년 동안 카드 안 잃어버리고 잘 썼다. 개춘식인데 바보. 아니, 여기 라이언이라 써있어서 읽은 거야. I have a lion. 얘가 춘식이야? 사실 그것도 잘 몰랐어. 춘식이 말고 또 있잖아, 누구지? 민수? 얘는 뭐야, 무지? 단무지같이 생겨서 무지야? 계란같이 생겼는데? 아니, 여기 왜 걔는 없어? 라이언. 아, 라이언 맞네.
춘식이는 어디서 나온 거야? 너네 나한테 구라친 거야? 나도 어디서 근데 춘식이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니 그냥 부르기 나름인가? 그럼 나는 얘 민수로 부를게. 라이언이랑 춘식이랑 달라? 아 얘가 춘식이야? 춘식 그럼 나 이거 라이언 맞는데? 어? 아 좀 다르네? 아 그러네? 아 이거 뭐지? 곱창에서 이게 왜 나오지? 뼈가 아니야. 뭐 그냥 플라스틱 실 플라스틱이야. 디지털 이런 게 아니라 플라스틱. 당첨된 건가? 입에서 막 뾰족뾰족한 게 있길래 뭐야? 하고 먹었는데. 근데 이 집 맛있으니까 봐드립니다. 그냥 먹자. 나 약간 그 뭐 잘못 오거나 이러면 그냥 먹는 타입.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남자애들끼리 4명에서 카페에 갔어. 그 친구 한 명이 카라멜 마키아토 시켰는데 아메리카노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어? 야 나 카라멜 마키아토 시켰는데 아메리카노 나왔어. 이러면은 알바생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 시켰겠지. 야 그냥 먹어 이러면서 그냥 먹어버림. 그러면 아 그런가? 알바 누나가 예쁘면 잘못 나왔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대인배의 모습을 어필. 알바 누나가 예쁘시면은 오히려 아 사실 저 아메리카노 먹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몇 명한테만 시켜준 거야? 인스타가 가끔 그러거든요? 갑자기 좋아요가 원래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로 가버리고 DM창이 원래 오른쪽 위에 화살표였는데 갑자기 왼쪽 아래로 가버려. 약간 이런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 그거 이제 테스트 이제 벗어나려면은 항상 핸드폰이 이거 목소리 다 듣고 있거든요? 아 이번 업데이트 적같네. 아 DM창 오른쪽 위에 있던 거 왼쪽 아래로 가는 거 적같네. 이렇게 말해줘야 얘네들이 알아들어. 아 이번 업데이트는 실패다. 안 그러면 계속 테스트 해버린다니까 진짜로. 음성인식 하고 있어 진짜 실시간으로.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방송에서 막 자동차 얘기해. 나 핸드폰으로 자동차 검색한 적도 없는데 그럼 갑자기 스토리 그 넘기다 보면 광고 뜨잖아. 갑자기 막 중고차 막 이런 거 뜨고 막 이런다니까. 진짜야 다 듣고 있어 음성인식으로. 만약에 이제 인스타에서 업데이트 했는데 별로다 별로다라고 계속 얘기해줘도 돼. 근데 약간 발음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와 진짜 별로다 이번 업데이트 완전 최악. 나 여장한 거 컨텐츠 봤어. 그래서 썸 탈 때 설레는 순간. 어 좋지. 어 잠깐만 너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걷다가 손 뜬 스타일. 여장을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가발만 씌웠어. 그게 개킹받음. 여장하려고 노력도 안 했어. 그냥 눈썹 개진하고 가발만 씌웠음. 근데 심지어 초반에 눈치 못 챈 사람들도 있대. 잠깐만 여기 뭐 묻었는데? 예쁨이 묻었네. 훗 예쁘다고 말할 때, 헤어지기 아쉬워할 때. 컷. 수고하셨습니다. X나 웃김. 선생님. 어우 좋네. 어우 좋네. 내가 이제 본가 갔을 때 아빠가 안 계셨었어. 이제 나랑 엄마만 있었었는데 본가에 기타가 있는 거야. 이거 아빠 거야 하면서 쳤어. 그래서 어 아버지가 당근마켓에서 샀어 이러시는 거야. 중고로 샀대. 근데 아무리 봐도 새 거거든요. 이 그 피크 가드 그거 있어. 그게 이제 비닐이 안 벗겨져 있더라고. 아무리 봐도 새 건데 엄마는 당근마켓에서 사왔다고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편을 들어드렸죠. 아 이거 전주인이 이거 관리를 잘했나봐 엄마. 완전 잘 쳐지는데 이거? 아빠 완전 잘 골랐네 기타. 그러니까 이제는 중고인 거지. 아빠도 치고 내가 쳤으니까 이제 중고가 됐지. 아빠 예전부터 이런 거 보는 눈이 있다니까 확실히. 그치? 어 아빠가 그 당근마켓에서 사왔더라고. 잘 샀네 아버지. 와 이거 미쳤다 이거는. 야 만스터치 저리 가란데? 진짜 개맛있는데? 치킨이 완전 그냥 지금 여기 옆집에서 튀겨준 느낌이야. 이거 옆집에서 줬나? 아까 뭐라 그랬지? 팬티팬티? 팬티팬티 아니고요. 팬티팬티 그냥 햄버거랑 관련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패티패티입니다. 패티패티. 야 여기는 이거는 리뷰 바로 써. 바로 리뷰 맛있겠습니다. 음식점 이름이 팬티팬티인 이유가 있군요. 너무 맛있어서 두 번 지렸습니다. 제 팬티팬티 물어주세요. 아니 물어주세요는 좀 그렇다. 농담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하트.